한평 남짓 전방이든 건물 한 채를 통으로 쓰는 상점이든 오랜 세월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켜온 아름다운 가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이어온 인천의 이어 가게, 오늘도 문을 엽니다. 누구에게나 김밥에 대한 추억 하나쯤 있을 겁니다. 소풍날이나 운동회 날, 어머니가 정성스레 말아주던 김밥. 이른 아침 출근길 출출함을 달래주던 따뜻한 김밥. 누구에게나 우리네 삶과 닮은 소박한 김밥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새벽, 차가운 어둠 속을 달려 강화로 향합니다. 달빛만이 선연한 새벽 4시, 어두운 골목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김밥집. 오늘도 문을 엽니다. 이곳은 이제 중년을 바라보는 강화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추억의 장소인데요. 김밥 많은 날이면 부엌에서부터 퍼져나오던 그 정겨운 냄새가 먼저 마중 나오는 오래된 김밥집입니다. 원래 김밥집이 이렇게 빨리 문 열어요? 오늘은 예약 있어갖고요. 5시에 40분 나갈 게 있어갖고 놀러 가시는 분들. 보통은 그러면 몇 시쯤 여세요? 7시 오픈인데 5시에는 내려와서 재료 준비하죠. 매일 어김없이 새벽 5시면 문을 여는 동네 김밥집. 그 한결같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40년 넘는 세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에 시작된 어머니의 김밥. 언제부턴가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김밥을 사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데요. 처음 15년은 김밥을 짊어지고 터미널과 장터 곳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40년이 넘었으니까 나는 내 생에 이걸로 마감친다고 하고 한 거니까 그렇지. 다른 거는 생각 안 했어. 오로지 이거 하나로 나 먹고 살고 이걸로 끝난다 그랬어. 그렇게 고단한 어머니의 인생을 말듯이 평생을 성실하게 말아온 김밥. 평범하지만 정직한 맛의 김밥은 이제 강화의 명물이 됐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한결같이 김밥을 말아온 어머니의 곁에는 이제 대를 이어 김밥을 마는 든든한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한 거는 2017년서부터. 그 전에 가끔 뭐 바쁘고 그럴 때 잠깐씩 도와드리고 하다가 다른 일 하면서도 바빠지고 하니까 아버지도 힘들어하셨고 어머니도 힘들어하셨고 그리고 또 오래됐으니까 여동생이나 저랑 맡아서 하면 그냥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결심한 거죠. 어머니의 손맛과 인생을 이어가는 아들과 딸. 그리고 어느새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니. 동네 김밥집은 그렇게 세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다. 쌀이 좋아야 하고 밥을 잘해야 하고 간이 맞아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재료야 뭐 다 거기서 다 김밥 다 같은 재료인데. 어머니 김밥에 특별한 건 없다지만 재료 하나하나 고르는 마음부터가 남다른데요. 손님들이 왜 강화 쌀만 쓰냐. 그럼 강화 군민을 나를 살리는 건데. 아 당연히 이 지구 사는 데가 강화 쌀을 써야지. 내가 싸싸다고 응? 남의 쌀을 쓰는 건 그건 아니지 않냐. 그게 자부심이지. 나는 강화. 밥맛 좋기로 소문난 강화쌀에 어머니의 자부심까지 더해진 밥.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건 당근입니다. 당근을 볶음으로도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맨밥보다는 아무래도 색상도 이쁘고 감칠맛 나더라고요.
고삼만. 마지막으로 밥에 뭔가를 뿌리는데요. 특별한 비법 가루 같은 걸까요? 비법이라면 뭐 소금 묵는 거지. 뭐. 처음에는 아 조금 볶아서 쓰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볶아서 쓰니까 한결 짠맛도 덜하고 낫더라고. 쌀을 넣어서 볶으면 소금만 넣었을 때하고는 좀 맛이 다르지. 좀 구수한 맛도 나고 더 밥이 밥맛이 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소금을 밥에 밥만 넣는 게 아니고 이 소금 볶은 소금을 전체 간을 다 이걸로 하거든. 시금치를 무쳐도 이걸로 하고 계란도 넣는 것도 이걸로 하고 다 이걸로 하니까 다른 걸 쓰는 게 아니고 일절 밥에 쓰는 건 이 볶은 소금으로 다 쓰니까. 좁은 주방, 뜨거운 불 앞에서 매일 30분 넘게 볶아내는 소금. 40년 동안 다른 메뉴 하나 늘리지 않고 오로지 김밥 하나만을 고집해온 어머니의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팔 아픈 사람. 지금도 아직은 애들 소금 아직 안 볶아. 내가만 볶아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전수를 안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뭐 저들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또 지금 해주니까 하려고도 안 하고. 뜨거운 데서 이거 하려고 그러겠어, 애들이? 어머니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안 도와주세요? 네? 저 어머님이 오구나. 저도 좀 배워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나기가 아직은 미숙해요, 저 소금 먹는 거. 배워요, 배워야죠. 열심히.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식들 밥에 달린다고 그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 우리 어머님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오늘도 어제처럼 묵묵히 밥을 짓고 김밥 재료를 다듬는 어머니. 이제 김밥은 한 집 걸러 가게가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그 흔한 메뉴에 오랜 세월의 진심이 담기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새벽 단체 주문 손님부터 시작해서 문을 닫는 시간까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김밥을 미리 말아두는 법 없이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한 줄씩 말아내는데요. 이 또한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오, 머리 이쁘게 자랐네. 아주 이발. 살 더 썼나 봐. 아니 이럴 때만 화장하고 말이야. 네? 나 맨날도 목욕탕 갔다 가기 전에 왔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오후에 먹자. 오늘은 오전에 갔다 왔잖아. 오늘 저기 샵 갔다 오셨어. 갔다 왔어? 그럼 이건 나 계속 나가는 거지. 갔다 왔어? 그러면 가자. 김밥이 아주 깔끔하고 맛도 있고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3일에 한 번씩 먹고 또 행사 이런 거 갈 때도 항상 여기서 단체로 주문해서 가져가면 대박 정도는 나요. 여기 김밥이 저희 엄마 김밥이랑 맛이 비슷해가지고 매일 생각나서 자주 찾게 되는데 정말 뭐 대단하시다는 말밖에는 네 훌륭하십니다. 강화에 이런 가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장사가 있지만 음식 장사만큼 손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게 있을까요? 오래된 김밥집에는 한 번 오고 마는 손님이 아니라 인연들이 쌓입니다. 한날은 우리 집에 밥을 잘 사러 오는 청각이 있었는데 어머니 뭐야 동창이 일산에서 결혼을 하는데 웨딩 촬영 나가 하는데 밥 김밥을 사오랬대. 그래서 사오랬다 그러면서 김밥을 8도치락인가 사갔어. 사갔는데 그 이튿날 또 왔어. 아니 어제 밥 그렇게 많이 사가는데 또 왔어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어저께 이 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신부가 내가 이거 학교 다니면서 먹던 김밥이라고 엉엉 울더라는 거야. 김밥을 먹으면서 나도 울어서 그 소리 듣고 그러면서
웨딩 촬영하는데 그냥 그 밥 너무 그냥 저겼다고 그냥 고맙다 그러면서 큰 이렇게 김밥을 보면서 먹으면서 울었대. 그게 너무 뭉클하고 고마웠어 진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김밥을 말 수 있었던 건 한결같은 김밥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머니에게 김밥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이지 뭐. 오로지 이거 하나로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내 인생이지. 어머니는 오늘도 굴곡진 인생을 말듯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울시면서 어머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안 늙으셨네요 하면서 건강하시라고 오래 하시라고. 그거 들을 때마다 아, 잘 이어가길 잘하는 것 같다. 꾸준하게 잘 받아 이어서 받아갖고 우리도 꾸준하게 오래 엄마 만난다, 손 만난다 그런 소리 듣고 싶죠. 강화도에는 1980년에 시작된 오래된 김밥집이 있습니다.